류성범 씨는 왜 그렇게 무릎팍 도사에 섭외가 안 들어갑니까? 이 사리만큼 좀 이렇게 무릎팍 도사를 좀 두려워하고. 그래서 예. 그 나오면서 사실 제 동생이 전화 와서 형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.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막 류성범 씨가 그랬다고요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하신다면서요. 말 참. 예. 그 얘기는 저희들 좀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시든지요. 예. 예. 류성범 씨 언제 결혼하시죠? 예. 감사하게 생각하고. 네. 예. 날 잡았어요? 네? 날 잡았다고요? 어떻게? 왜 감사하다는 거죠? 피곤하네. 감사하다고. 저 누울 수도 있어요. 저 누울 수도 있어요. 이럴 게 없는 사람이니까. 방금 도중에 때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이에요.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. 아, 그런 식으로. 제가 작두를 그릇을 들이시겠다고요? 제가 작바지기로 건 잘해서. 죄송해요. 아 그러면 유승범 씨는 무릎팍 도사에 그렇게 좀 반대 의사를 보였고, 그럼 알아내시는 분은 제작자잖아요. 나가라, 나 선방하라. 아침에 오늘 그 뮤자원 가서 이거 하는데 끝까지 지켜보면서.